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달에 여러분들 써주신 영화 리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022년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약 3년 전에 지금 리뷰들을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올해는 요것들을 좀 빠르게 따라잡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스크린 독과점에 좀 민감한 편이죠. 스크린 독과점을 하면은 주로 블록버스터 대중영화, 상업영화를 여러 상영관에서 손쉽게 여러 상영 시간대에 볼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른 작은 영화들, 그리고 지방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스크린 독과점이 작은 영화들이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을 볼수 있는 기회 자체를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은 한 영화가 대량의 스크린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독과점 현상을 좀더 적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사실 상영 점유율입니다. 각 상영 시간대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비판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뭐 스크린 독과점을 할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다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스크린 독과점을 하게 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고, 일단 2019년 4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이거 4월 24일 날 개봉했던 건데, 180분량이고, 그약 3시간가량인데, 스크린을 2835개를 차지했습니다. 3시간짜리가 스크린을 이 정도 가져왔으니까, 다른 영화들의 상영 시간은 더더욱 줄어들었겠죠? 이 2835개 스크린 숫자는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그럼 역대 1위는 무엇일까요? 명량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는 명량이지만 스크린 숫자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편이었지만, 스크린 숫자 역대 1위는 21년도에 12월 달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스크린 독과점 역대 1위 기록했는데, 여하튼지간에 2019년 4월 달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다. 흥행 1위도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1393만 스크린을 가져간 기록은 역대 2위이지만 흥행 기록은 역대 5위입니다. 스크린 숫자에 비례해서 흥행 기록도 함께 커진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역대 기록을 따지다 보면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흥행이 잘 되니까 스크린 숫자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을 어떻게 보면 좀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극장주들이 돈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극장에다가 많이 걸어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스크린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를 딱 골라서 극장에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영화를 골라서 극장에 간다기보다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고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그냥 오늘 영화 한편 볼까? 영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뭐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이 영화가 요즘 잘 나가는 영화인가 보다, 흥행이 잘 되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숫자를 많이 확보해서 단기간 내 흥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스크린 독과점을 하는 것이죠. 공정의 가치에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현상인데, 앞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스크린 독과점 역대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년 21년 12월 15일에 개봉했던 영화죠. 평단의 평가도 좋고 또 흥행도 많이 되었는데, 스크린 숫자는 2946개로 역대 1위고요. 상영 점유율도 80.5%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상영 시간대에 10개 중에 8개는 무조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틀었다는 겁니다. 상영 시간대를 비교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 총 스크린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3,300개, 3,200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겠죠? 폐업을 한 극장도 많으니까. 3,200개에서 300개 되는 스크린 중에서 2,946개를 싹쓸이 했었다. 그 영화가 아무리 훌륭하든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이든지 간에 관객에게 전달되는 형식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어기는 이런 스크린 독과점으로 상영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꼭 비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스크린 독과점을 했다고 해서 그 영화가 작품성이 엉망이다, 볼 필요가 없는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요두 개를 구별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또 길게 녹음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녹음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VOD가 나온 다음에 녹음하게 될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리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부터 이거 보죠.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을 봤습니다. 2017년 작품인가요? 시즌 1이 하여튼 정주행 했고요. 방영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반에 몇 화를 빼고서는 굉장히 몰아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요. 범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그저 수사 라인의 시선에서 모두를 의심합니다. 또그 의심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려 하고요. 증거나 의심하는 것들을 어느 특정 방향으로 집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증거와 의심들을 모두 전부 짚어가는 느낌이죠. 모두 의심하고 모든 증거들을 다 하나씩 짚어가는. 이 탓에 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감은 있지만 전달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16회까지 며칠에 걸쳐서 한 번에 봐서 그나마 내용 전개를 이해하긴 했는데, 뭐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도 모르죠. 산만하게 느꼈다고 하니.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 수사극은 증거를 이리저리 흩어놓는 것보다는 증거의 끝에 벽을 만나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죠. 이 작품은 이제 전자를 활용합니다. 증거를 이리저리 흩어놓아서 뭔가 주인공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상대 날카롭게 주변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계속 주고, 실제 범인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게 또 아니게 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증거의 끝에서 만나는 그 벽을 극복하는 쾌감이 이 작품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짜맞추는 그런 쾌감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결말쯤 가면은 이마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범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친절히 증거들 던져놓고 사건을 정리해 주거든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표현이죠. 배우 조승우는 역시 연기를 잘하고요. 힘 빼고 연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또 극단적인 감정의 연기도 잘하는 편이잖아요. 일상 연기와 그런 극적인 연기를 모두 다 잘하는.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얼른 영화 쪽에서 다시 그를 만나고 싶고요. 나름 제가 어릴 때는 조승우, 하정우, 유승범을 남배우 트로이카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배두나는 좀 실망했다라고 써놨네요. 캐릭터 자체가 단선적인 탁도 있겠으나 배두나에게 별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배두나 씨가 어릴 때는 뭐 좋았는데 요 근래에는 배두나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요의 바다도 봤는데 배두나 씨가 나오죠. 공유 씨랑 SF 영화고 거기서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또 보고 써놨습니다. 올리 더 브레이브 영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 산불 전담 소방팀의 이야기입니다. 재난 영화로 보면 안될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미리 귀띔해 주셔서 저는 영화 속 드라마에 집중하고 봤는데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녹음도 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네. 전형적인 면도 있지만 감정선을 잘 살려 나가더군요. 아, 4월에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재난 영화의 재미.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뭐 그런 쾌감이 있는 장르가 이제 재난 장르 영화인데, 그런 장르에 집중해서 보신다면 영화 좀 심심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배경으로만 삼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엮어가는 드라마에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겁니다. 올리더 브레이브였고요. 데뷔 백구님이 4월 5일날 영화들 써주셨네요. 먼저 더 와이프,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대보다 이야기가 많이 평범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킹메이커 아내 역을 맡은 글렌 클로즈 배우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네요. 하나의 표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읽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별 3개 이렇게 주셨네요. 아, 하나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읽힌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감정과 그 모호한 연기, 애매한 연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최민식 배우였나? 연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여러 감정을 한꺼번에 연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의 감정을 하나의 연기로 펼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고 지금 데이비드 베코님이 써주신 하나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난다, 이것과 저는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의 감정 안에서도 애증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증오와 애정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하는 연기, 그 연기를 우리 관객들은 몇초 혹은 몇분 동안 보다 보면은, 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하나의 장면, 한 배우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저는 좋은 감정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턴 프로미스도 보셨네요. 다른 건잘 모르겠고, 비고 모텐슨,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 별 4개 주셨네요. 와우.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비고 모텐슨에 가려서 판단이 잘안 되었다, 다른 부분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비고 모텐슨의 아주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데이비 백건님의 글이었고요. 에너의 닉스님도 4월 5일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영화 몇편 보았습니다. 간략히 감상 적어 보겠습니다. 영화 영주 감상했습니다. 순전히 김향기 배우 때문에 감상했고요. 요새 이 배우에게 좀 빠졌어요. 크크. 연기 정말 잘하네요. 제2의 전도연 예상합니다.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알겠는데 쉽게 감정이입이 되진 않더군요. 뭐 그래도 향기 배우 원톱 영화니까요. 강신혜님 방송에 초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제가 예전에는 천우희 배우를 좀 초대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죠. 제가 이 영주도 녹음했던 것 같은데 김연기 배우 연기 엄청납니다. 저 어린 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고요. 말랑말랑한 연기와 단단한 연기 모두 다 잘하는 그런 배우 같습니다. 동안이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캐릭터 선정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샤잠도 보셨네요. DC 코믹스 표새 히어로 영화입니다. DC 영화가 원더우먼, 아쿠아맨으로 좀 상승세였는데, 이 영화는 많이 실망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유치하고요. 그리고 빌런이 별로입니다. CG도 액션도 구리고요. 제일 문제는 주인공인 샤잠이 너무 별로입니다. 코스튬이나 배우 얼굴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래에 DC 영화가 그나마 마블 영화에 비해서 나았다고 평하고 싶은 것은 보다 성인풍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초딩스러운 영화가 나와버리니 나중에 이 샤잠과 슈퍼맨, 배트맨이 함께 활약하는 장면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기존 DC 영화의 분위기와 샤잠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안 어울립니다. 네, 이제 조만간 배트맨 솔로 영화가 나오죠. 상당히 좀 기대 중입니다. 그 주연 배우도 기대하고 있지만, 배트맨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을 지키고 싶지만 법을 어기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고뇌를 잘 표현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대 중이고요. 배트맨은 일반 히어로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제가 뭐 배트맨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사적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범죄자들을 잡는다는 정의의 포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자신의 부모님을 범죄자들에 의해서 잃었다는 그 복수심을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왜냐면 사적 복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배트맨 시리즈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트맨 세계의 그 고담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고담이라는 도시 바깥의 세상을 보여줬어요. 그 시리즈에서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배트맨 세계관이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고담이라는 건 여러 세계의 도시 중에 하나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전작들에서는 이제 고담 도시만 나왔을 때는 그 고담 도시가 이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커지고 좀 내포되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더큰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 속 세계관은 더 쪼그라들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런데 이 솔로 무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담 도시에서 집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트맨 영화 보면은 그 경찰들이 배트맨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뭐죠? 라이트 같은 걸 이렇게 하늘에 띄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겁니다. 왜냐면 공권력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정도로 그 세계 속 고담 도시의 치안이 부진한 거고 혹은 부패가 만연한 거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배트맨의 그 이중성, 그 경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그 배트맨에게 조금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나쁜 의미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쉽게 생각한다면, 아니 나쁜 놈들 때려잡는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조커 솔로 무비가 또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배트맨, 평가를 계속 하고 있네요. 아직 예고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커 같은 경우는 범죄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즐겁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뭐 하나의 어떤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커 솔로 무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배트맨 같은 경우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자기 사적 복수를 뭐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증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밤에만 활동하면서. 누가 더 멋있나요, 여러분? 이참 애매한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이제 배트맨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솔로 무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을지, 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기대 중입니다. 올해 나온다고 하니까 꼭 보고 제가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샤잠 계속 읽어보죠. 그냥 샤잠은 이번 한 편으로 끝나던지 아니면 독립 영화로만 나오고 DC 유니버스에서 등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샤잠 얘기가 또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마블의 케빈 파이기처럼 DC 유니버스를 이끄는 확실한 수장이 없는 게 이런 중구난방의 원인 같네요. 영화가 어린 소년이 몸만 성인이 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영화 중간쯤에 영화 빅의 제일 유명한 장면인 발로 피아노 건반 치는 장면을 오마주합니다. 그런데 언제적 빅입니까? 저처럼 아저씨야 단번에 뭔지 알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저 뜬금없는 장면은 뭐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유, 그냥 이 영화 별로예요. 그리고 어느 가족 보셨네요. 드디어 그동안 일본 코스프레 영화로 받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중 최고였습니다. 네, 에나이닉스님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들 계속 쭉 연작으로 보시고 리뷰도 남겨주셨었죠. 뭔가 그동안 감독님이 가족 탐구 시리즈 영화에 세 번째 살인과 아무도 모른다까지 섞어서 집대성한 느낌이었습니다. 배우들 연기 너무 좋고요. 특히 엄마 역의 안도 사쿠라 배우 연기에 깜놀했습니다. 특히 끝부분 추조실에서 눈물 훔치는 연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좋아했던 배우인 키키 키린 배우 연기도 좋았고요. 이 영화에서 보니 정말 많이 아프셨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있고 많이 늙어 계시더라고요. 더볼수 없다는 사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가정에 대한 정의가 저의 그것과 거의 동일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감상했습니다. 일본 영화계는 이분 없었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습니까? 일본 아카데미를 싹쓸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모든 부분 수상 다 몰아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 깊은 여운까지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느 가족, 샤잠, 영주 이렇게 보셨고요.
4월 10일 날 마찬가지로 에누아 닉스님이 두편 써주셨네요. 어쩌다 결혼 감상했습니다. 가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을 다룬 영화인데 영화가 되게 어정쩡합니다. 웃기려면 대놓고 웃기든가, 뭔가를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막 늘어놓다 대충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저 배역이 왜 필요하지? 라는 출연도 많았고요. 다만 유명 배우가 카메오로 깜짝 등장해서 그거 보는 재미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벳 버즈소 감상했다고 써주셨네요. 제이크 질레란, 르네 루소가 출연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존 말코비치 님도 조연으로 출연하고요. 미술계에서 일하던 여주가 우연히 같은 건물 위층에 살던 무명 화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방에서 사망한 화가의 수많은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하나같이 사람을 현혹하는 마성의 그림이었고 그림을 폐기하라는 유언을 무시한 채이 그림을 전시하고 팔아서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일에 관연한 주요 인물들이 하나 둘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공포 스릴러물로 재미도 나쁘지 않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상업성에 치우친 현대 예술계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도 신선했고요. 그 주제를 나타내는 방식이 직설적인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데스티네이션이 연상되듯이 약간 B급스러운데 이런 연출이 영화의 전체적인 때깔과 잘 어울리지 않더군요. 마치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는 모습이랄까요? 이 부분만 제외하면 썩 괜찮았던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제목이 멋있습니다. 벨벳 버즈소. 네, 어쩌다 결혼 벨벳 버즈소 함께 읽어보았고요. 4월 12일 날 수지님께서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안부를 적어주셨네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인데 4월에 아직 아무 영화도 못 봤습니다. 제가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영화관에서 딱히 볼 만한 게 없는 것도 작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조금씩 땡땡이 치며 들어와서 글도 보고 쉬고 했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하, 조만간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방송이 이제 업데이트 될 쯤에는 설날쯤일 것 같은데 수지님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코로나 시국에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즐거운 시간 다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진님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4월 15일 날쓴 리뷰 읽어보죠. 악질 경찰을 보았습니다. 이선균 주연작이고요. 영화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작입니다. 쫄딱 망한 영화고요. VOD 나왔길래 봤습니다. 망할 만한 영화다. 비리 경찰이 더큰 비리와 비애에 직면하면서 겪는 일들을 담고 있는데 리듬감이 좀 처지고 너무 뻔하게 흘러갑니다. 액션씬도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성균과 전소원이 박해준 배우 연기는 좋았습니다. 이성균 배우는 고함치는 연기가 이미 대중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 속 다른 여러 감정씬을 농밀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르물에서 감정씬 연기 어렵죠. 전소희 배우는 예전에 죄 많은 소녀에서 조연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담백하게 연기하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쓰고 욕 많이 하는 배역이라 연기력 바닥이 드러나거나 관객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몇안 되는 표정씬에서 무심한 듯 구현하는 그 감정들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어른이라고 하고 뭐 그런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장면, 영화 엔딩에서 활짝 웃기 바로 직전 장면 등이 좋았고요. 박해준 배우는 묘한 에너지가 참 좋습니다. 뭔가 불협 화음 같은데 자꾸 눈이 가는 에너지. 영화 4등에서 2인 1역을 맡았던 정가람 배우도 나와서 뭔가 묘하더군요. 이 영화 속에 세월호 소재가 쓰입니다. 감독이 진정성을 갖고 그 이야기를 담으려 했고 유가족들도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5년이란 시간도 그렇고 영화 속에서 세월호를 다룬 방식도 좀 애매했습니다. 애초에 5년밖에 안 지났고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네, 2022년인 지금도 이 진실이 안 밝혀졌죠.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것도 아니고, 한 캐릭터의 그냥 배경으로 세월호를 써도 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영화가 갖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느새 잊혀진 이름 세월호를 다시 상기시키고 유가족과 살아남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통함과 죄책감을 계속하여 우리 모두가 보듬어주고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는 마냥 영화를 비판할 수도 없더군요. 요새는 또 세월호 관련한 기사나 영화나 작품이 뜸하죠.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유가족들의 마음은 멍이 든 채로 있는데 영화 속에서 대놓고 세월호 관련해서 청와대와 언론, 재벌, 기성층, 어른들이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 등을 비판합니다. 진격의 거인이 되어서 청와대를 해치워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 자체는 간단한데 그걸 요리조리 꾸며 러닝타임 흘려보내고 중간중간 세월호 관련 장면 감정적으로 넣는데 영화 전체적인 리듬감 조절에 실패한 점 등등이 아쉽고 세월호를 다룬 장르물이 이렇게 그냥 아무 성과 없이 흘러가는 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악질경찰이었고요. 이어서 제가 리플리를 봤습니다. 1999년작이고요. EBS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EBS가 밤에 가끔 이런 명작들을 틀어주죠.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인가? 리플리 보고 싶다는 영화였고요. 소설이 원작이고 1960년 태양은 가득히란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류 사회를 향한 욕망 그리고 양심에 관해 고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주인공 리플리는 흉내를 잘 내고 남을 잘 속이는 재주를 타고났는데 이를 활용해 부잣집 도련님, 무려 잘생기고 머리칼 많은 주드로 배우죠. 이 부잣집 도련님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만 여러 사건을 벌이면서 점점 양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즉, 욕망에 집착할수록 양심의 촛불이 꺼지는 거죠. 20년 전 배우들, 특히 기네스 펠트로와 케이트 블란쳇의 모습을 보아서 좋았고요. 예뻤습니다. 주드로는 참 미남입니다, 확실히. 미남인 배우들은 나이가 들어서 약간 중년미가 이렇게 생겨도 여전히 미남인 것 같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배우 맷 데이먼인 리플리를 맡아서 호연을 펼칩니다. 리플리의 거짓말과 그의 본 모습이 탄로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보는 맛이 있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참 재밌게 봤고, 또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거침없이 사람을 해치워버리는 그런 흐름도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욕망과 남을 해치는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솔직한 그런 것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극중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맷 데이먼의 실체를 간파하는데 역시 여자의 직감이란 참 예리하고 무섭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단순히 상류 사회를 향한 욕망만을 다룬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동경한 나머지 상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상대도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사랑이 좌절되자 열패감과 비양심, 계급적 욕망 등이 한데 섞여서 그냥 폭발하는 그런 거죠. 어쩌면 그 사랑마저 비정하게 내치고 해칠 수 있는 주인공 리플리의 계급적 욕망과 비양심, 이게 초점인지도 모르겠고. 영화 리플리와 영화 태양은 가득히 결말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리플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극대로 펼쳐놓은 인물 같습니다. 계급 상승의 욕망, 인정욕, 연인을 향한 집착, 상황 면피용 거짓말, 열패감 등등. 네, 인간은 참 복잡하죠. 데이비백고님이 답글로 오, 저이 작품 좋아합니다. 강신의 수다님 올려주신 후기 아침에 자세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새벽 1시 59분에 이렇게 써주셨었군요. 자, 1999년작 리플리 제가 보고 리뷰 써보았고요. 4월 15일날 NY뉴스님이 리뷰 써주셨습니다. 주말에 본 영화들 끄적여 봅니다. 파수꾼 보셨네요? 이 영화를 봤었나, 안 봤었나,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보았는데, 다행히 안 봤던 영화였습니다. 2010년 작품이고, 이름이야 익히 알고 있었는데, 왜 감성을 안 했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딱히 제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남학생들 심리 묘사가 탁월하긴 한데, 영화가 쓸데없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얼굴의 이재훈, 박정민 배우 보는 맛에 끝까지 보긴 했는데 저한테는 좀안 맞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헬보이 보셨습니다.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과거 헬보이 영화의 리부트 작품입니다.
리부트하면서 완전 성인 영화로 탈바꿈하고 보다 원작에 가까워졌다 하는데 원작은 제가 안 봐서요. 점점점. 대신 확실히 화면만큼은 성인 영화로 변하긴 했더군요. 어지간한 고어물은 상대도 안될 만큼 전투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고어한 장면 천재입니다. 사지절단은 기본이요. 머리가 쪼개지고 내장이 터져 나오는 등등. 와우, 세네요. 그런데 어차피 CG라서 잔인해서 못볼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스토리는 성인 영화가 아니라 아동 영화 수준입니다. 크크. 그리고 원작을 안본 관객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았고요. 확실히 예전 헬보이가 더 나았습니다. 주인공도 론 펄만 아저씨가 더 헬보이스러웠고요. 아무튼 이 영화 다음편을 예고하면서 쿠키 영상도 두 개나 나오지만 저는 속편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영화 생일 감상 써주셨는데 요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애니아니스님 글부터 읽어보죠. 전두연, 설경구 배우 주연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감독이 이종헌이란 분인데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 작업을 했던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가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와 비슷한 구석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에도 참여하셨으니 이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영화는 뻔하고 연출된 심판왕 감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줄곧 절제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주인공 부부 아들의 생일 모임에서 그 절제된 감정이 확 폭발하죠. 아, 정말 이 장면에선 안울 수가 없더군요. 미리 준비해 놓았던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 닦으면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생일 파티 장면 전에 전두연 배우가 한번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맛보기 겸 관객 안심 의도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전두연 배우의 장면을 보고선 아, 이 정도겠구나 라고 나름 안심하다가 생일 파티 장면에서 아유 감독님 이건 반칙이에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허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설경구 배우의 오열씨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의 설경구 배우의 연기는 과거 박하사탕의 그것과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가 영화 포스터처럼 밝은 영화는 아니라서 중간에 관람 포기하고 나가는 관객도 있었는데요. 최소한 이 영화만큼은 미리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관람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속절없이 떠난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남은 분들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옅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트위터 쪽으로 연두님도 4월 5일날 써주셨네요. 생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변인들도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준 영화. 어린 동생조차 갯벌에 못 들어가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먹질 못하는데 세월호에 관련된 거라면 일단 거부부터 하는 어른들은 뭔지. 제가 5월 17일 날 이거 보고 썼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인 이종헌 씨가 2017년에 세월호 관련 다큐를 찍기도 했더군요.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전두연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인 설경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이 사망한 아이들의 생일 겸 추모식을 꾸리고 있고요. 이에 전두연 설경구 가족이 힘겹게 서로 아픔을 덜고 그 생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지루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전형적으로 흘러가고 이준익 감독의 소원처럼 감정을 한땀한땀 엮어가고 해소하는 전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장면에선 상태를 보여준 뒤에 특정 장면에서 감정을 분출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어쩌면 아픔이 내재화된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 감정 분출 장면이 꽤 전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생일 장면들은 좀 오글거렸고, 전두연 연기는 좀 실망했고요. 제발 한국 영화가 이 배우를 더 폭넓게 사용하길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설경구 연기는 좋았고요. 배역마다, 영화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과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턴을 여러 개 구사하고 계시고, 그 생일 장면에서 갑자기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후시 녹음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녹음만 한 거죠. 물론 모든 오디오가 대체된 건 아니고 발음이 뭉개해지는 몇몇 대사만 대체했다더군요. 영화 우상이 개봉했을 때 이제 오디오 그 발음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것을 듣고 자신도 부랴부랴 자신의 그 연기 부분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우상을 먼저 촬영했고 나중에 그 이후에 생일을 촬영한 거죠.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면, 그 설경우 씨가 그 생일 장면에서 갑자기 오해라는 그 장면 오디오만이 뭔가 좀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확 깨졌고요. 너무 깔끔한 느낌이랄까? 발음이 뭉개지더라도 감정을 전달하는 게더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감정보다는 발음이 더 중요한 때가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는 대사 전달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감정이 먼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요새 이제 한국 영화들이 오디오가 안 좋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넷플릭스 쪽으로 넘어가는 영화들에서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직접 그 종사자가 쓴 글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녹음을 한그 오디오가 다른 플랫폼, 뭐 넷플릭스나 VOD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때, 그 오디오를 100% 전환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극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극장들마다 사운드가 좀 많이 다르죠. 어떤 극장은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 극장이 있고, 또 어떤 극장은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80년대처럼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배우들의 발음이 잘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처럼 필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촬영을 하는데, 플랫폼마다 쓰게 되는 그 오디오 종류가 따로 있는데, 그런 종류로 디지털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좀 음원 손실이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물론 배우들의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죠. 배우들의 발성이 안 좋다던가 굉장히 빠르게 대사를 치고 감정이 막 북받치고 막 폭발하는 감정인데도 대사와 감정이 굉장히 잘 전달되는 그런 배우가 있죠. 그런 분들 연기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이고. 아니, 별거 아닌 감정 연기인데도 이게 뭐라 그러는지 막잘안 들리는 그런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오디오 자체가,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좀안 좋은, 그래서 주변 소음 같은 것도 잘안 들리고, 물론 그런 것들을 아예 일부러 안 잡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미세한 소리들을 다좀 제거해버린 것 같은, 혹은 못 잡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배우들 대사가 잘안 들리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기술 영역에 영화 제작할 때좀 제작비를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맨스 영화나 멜로 영화 같은 데에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깃 스치는 소리라든가 살결 만지는 소리라든가 뭐 숨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감정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건데 또 내포해야 되고. 그것을 오디오가 못 잡아내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잘 잡아내는 로맨스? 멜로 영화가 잘 없더라고요, 요새는. 네, 계속 읽어보죠. 부부의 딸로 나오는 배우도 연기가 좋았고요. 기대되는 아역 배우이고, 그 밖에 박종환 배우, 성유민 배우 등도 나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세월호 참사 소재 영화가 이런 퀄리티로 나온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지난 악질 경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라도 사람들의 기억을 더 유지시키고,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여하튼 영화 생일은 꽤 아쉽습니다. 2017년작 봄이 가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관련인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영화도 높게 평가하진 않는데 왠지 이 봄이 가도라는 영화가 생일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놨네요. 네, 저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만 앞선 두 분은 다 좋게 보셨습니다, 생일. 어쩌면 제가 너무 이 사건에 혹은 이 영화에 거리를 두고 보려고 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생일 비교 감상 해봤고요. 그 이전에는 헬보이, 파수꾼 읽어보았습니다. 네, 제가 소원을 재감상했습니다. 이준익 감독 작품이죠. 며칠 전에 조두순 관련 뉴스가 떴길래 생각이 나서 영화도 다시 보았습니다. 아쉬웠던 지점에서 여전히 현재도 아쉽지만 다시 봐도 영화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좋더군요. 조금은 동화 같은 장면이나 연출이 아쉬우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피해 아동을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총명하고 상냥한 주인공 역할을 이래양은 잘 소화했고 아버지 역을 설경구 씨가 절절하게 연기했더군요.
앞서 에나야닉스님이 써주신 영화 생일도 그렇고 그놈 목소리도 그렇고 의외로 설경구 씨가 이런 역에 자주 나왔었네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준익 감독의 연출관과 연출 스타일이 변했죠. 제가 방송편에서도 종종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영화 소원 이전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영화를 전개했다면 이 영화 소원부터는 캐릭터 내면과 감정 중심으로 영화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자 스타일을 참 아쉬워하고 또 액션씬이 좋았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수혜 씨가 예쁘게 나오신 님의 먼 곳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디오 스타 등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감정적으로 파고들 여지를 보여주면서도 그걸 결코 파고들지 않는 스타일. 뭔가 짜증나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느낌. 요새 영화 변산이나 박열에서 다시 약간 느슨해진 감이 있지만 이젠 이준익 감독 영화를 믿고 보게 되었죠 라고 제가 써놓았네요. 자산어보도 이제 근래 나왔잖아요. 자산어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가는 느낌이랄까? 아주 옛날에 사건에 집중한 것과 또 생일 이후에 감정에 집중한 그런 것에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연출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소원 다시 보았고요. 그리고 록 온 럭키도 제가 보았네요. 녹음은 안 하고 계속 영화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심심하다 느꼈고요. 느슨한 오락영화 느낌. 미국 문화나 미국의 언어 유희를 좀더 알았다면 재밌게 느낄 만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시종일관 리듬이 느리고요. 극중 아버지와 딸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영화 시작하면 아버지가 차를 고치고 딸이 그옆 난간에 걸터 앉아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아버지의 말에 응대합니다. 또 공구를 건네주기도 하는데 세세한 종류까지 다 알고 있더군요. 이미 이 부녀가 이런 시간을 자주 보냈다는 거겠죠? 어찌 보면 아버지가 상냥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둘 사이는 좋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억해서 불러주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약속된 제스처, 리액션 같은 게 있는데 남자들이 알통자랑하는 모션을 딸이 취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더군요. 아버지는 현재 이혼 중이라서 몇 시간만 딸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이일 텐데도 전혀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이런 관계 참 보기 좋고요. 영화 후반에도 젤라토 이야기하면서 잡담을 하는데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느슨한 만큼 악인이 나오지 않고 악한 상처도 구현되지 않습니다. 착한 범죄 오락 영화 느낌이랄까요? 저는 B급 오락성이 팍팍 터지는 작품인 줄 알고 보았거든요. 록 온 럭키 제가 읽어보았고 계속 제 댓글이네요. 제가 패신저스도 봤습니다. 제니퍼 로렌스와 크리스 프랫이 나오는 SF 로맨스 영화이고 전반까지는 SF 요소보다 로맨스 요소가 더 부각이 되는데 후반에는 우주선 사고가 더 문제시되면서 SF 장르의 재미를 주더군요. 이런 흐름도 나쁘지 않았으나 그저 SF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찾았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120년에 걸쳐서 동면하면서 새로운 행성으로 가는 도중에 소행성 충돌로 우주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0년을 남기고 남주만 먼저 깨어납니다. 홀로 이제 남은 90년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혼자만 동면에서 깼으니까. 신세계를 찾으러 갔다가 우주에서 객사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인 제니퍼 로렌스의 동면을 억지로 깨웁니다. 엄청난 이기주의죠. 이 제니퍼 로렌스도 이제 90년 동안 우주선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둘이 사랑에 빠졌다가 여주의 동면을 일부러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서로 큰 싸움을 하고 그 즈음에 승무원 한 명이 더 깨어나고 그제야 우주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워낙 제니퍼 로렌스의 팬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남주와 싸울 때 자고 있는 남주에게 주먹 세례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정말 잘 때리더군요. 팔의 각도가 많이 때려본 솜씨였습니다. 친오빠들과 이런 식으로 놀면서 컸다는 인터뷰를 본 적도 있고. 제니퍼 로렌스는 요새는 장르물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연기 잘하는 걸로 먼저 알려진 배우이죠. 뭐 예쁜 건 기본 바탕이고. 극중에서 중요 감정씬이 두세 번 나오는데 정말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런 SF 장르물에서 그런 감정 연기를 볼 줄은 정말 예상 못했고.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은 인공지능 거품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남주와 여주는 승객으로 나오는데 이들을 돕는 인공지능이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더군요. 말귀를 잘못 알아먹는다던가 상당히 기능적인 일만 수행하는 거죠. 이 정도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인공지능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문제는 모두 인간이 직접 찾아서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허공에 대고서 "컴퓨터,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지? 어떻게 고쳐야지?" 라고 외치는 신이 없는 거죠. 음식 자판기 버튼을 눌러도 골드 클래스 승객이 아니라고 벽돌 빵만 주는 게 영화 설정입니다. 뭔가 좀 현실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간다운 제3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남주가 고독에 빠지고 여주를 깨워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사랑에 접근하게끔 설정상의 여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후반의 남주의 희생정신이나 여주의 최종 선택 등을 보면 이 영화는 확실히 로맨스 영화입니다. 물론 절절한 느낌은 적지만 나름 우주 풍경에 예쁜 제니퍼 로렌스의 사랑 영화를 봐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제니퍼 로렌스는 참 미국적인 배우라는 느낌입니다. 자유분방하고 거침없고 활달하고 솔직하고 근데 눈매를 보면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요. 감정 연기를 할때 다른 미국 배우들과 결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패신저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로맨스 영화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월 22일 날, NY닉스님께서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시덥잖은 영화 3편 봐서 초간단하게 감상평 적어보겠습니다. 리벤지 감상하셨네요. 유부남 애인과 그 친구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할 뻔한 여주의 복수극입니다. 전체적인 감상평은 짜증이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전개가 빠른 것도 아니고 노골적인 성상품화와 눈요기를 위한 필요 이상의 잔인한 장면들이 주 이유였습니다. 또 정말 과도할 정도의 잔인한 장면이 넘쳐나는데 정작 복수의 쾌감은 별로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걸으세요. 기묘한 가족도 보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정재영 배우의 간만에 주연작인데 영화 참 올드합니다. 이런 기획과 연출이 2019년에도 통할 거라 생각했다니요. 제작자분들, 감독님, 반성하십시오. 특히 후반부 불꽃놀이 장면은 진짜 눈을 가리고 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그저 정재영 배우의 코믹 연기 하나만 볼만했던 영화였습니다. 앞서 리벤지 영화랑 같이 걸으세요. 영화 아이오도 보셨습니다. 어벤져스의 팔콘 안소니 마키가 출연하는 넷플릭스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심각한 환경 파괴로 숨을 쉴수 있는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구를 대다수의 인간들은 떠나고 아이오라는 우주 콜로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구를 버릴 수 없는 여주가 남주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별 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화 너무 지겨웠습니다. 중간에 끄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95분이라 끝까지 억지로 보긴 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가 중간 이상을 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리벤지 기묘한 가족과 같이 걸으세요. 덧글로 5월 초까지 개인 사정상 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글이 4월 마지막 감상글이 될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개봉 한주 지나서 보게 생겼네요. 스포 조심 또 조심. 5월 날 좋을 때 컴백하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걸러에 대한 영화들을 써주셨군요. 리벤지, 기묘한 가족, 아이오 였습니다. 4월 22일날 제가 우상을 보고 써놓았네요. 항공주 연출했던 이수진 감독의 차기작이고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 배우 나옵니다. 제작비가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개봉 후에 폭망의 혹평까지 들었죠. 전작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출연진, 특히 천우희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저 역시 극장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혹평 중에서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저는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아마도 초점을 다른 곳에 둔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사건의 진상과 진실보다는 인물들의 행동 동기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 영화는 각자가 우상 또는 욕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 영화 전개는 그렇게 속도감이 없습니다. 즉, 내용과 형식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상으로 따지면 막 욕망이 막 지금 분출해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장면 장면에 속도감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덕에 더욱 인물을 천천히 고민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의 욕망이 투영된 욕망을 구현하는 행위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우상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배우들 연기가 정말 엄청난데 천우희 배우는 역시나 이 영화에서도 한건 해주시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영화 후반에 설경구에게 나가오 라는 이별 인사를 하는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배우들 오디오가 잘안 들린다는 평가에 저도 동감이고요.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도 잘안 들렸으니까 몇 번이나 돌려 들었습니다. 녹음을 해볼까? 아니, 녹음을 해야 하나?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우상을 재감상했네요.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재밌지만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의 설명이 생략되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했고, 감독이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상징들도 보이더군요. 낙엽이나 천우희의 언니와 한석규 얼굴에 남는 상처들 등등 해서, 설경구와 한석규의 연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설경구의 지치고 늙은 느낌의 표정과 목소리, 순간순간 밖으로 확 드러나는 한석규의 본 모습과 욕망, 재밌는 작품입니다. 녹음하고 싶네요. 라고 써놨지만, 3년이 되도록 녹음을 안 하고 있죠. 요거 하드보일드로 한번 녹음하고 싶어요. 저희가 하드보일드 시리즈도 계속 녹음했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정의하는 하드보일드는 욕망이 있고 윤리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이 있지만 영화가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나 장면이나 연출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고 저는 그런 게 형식적으로는 하드보일드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드보일드로 평가하면은 꽤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뭐 감독님이 하드보일드를 목표로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녹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자, 이어서 4월 25일 날 제가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았습니다. 요거와 트위터 두개 읽으면서 1부 마치도록 하죠. 엔드게임 보기 전에 보았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이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앤트맨 그 1편을 안 봤는데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앤트맨이 11월에는 나왔고 인피니티 워에는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요. 아, 인피니티 워에 나오긴 했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보여주고 엔드게임 이미 보신 분들 계시려나요? 앤트맨을 엔드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제가 써놨고 자, 2부에서 이제 제가 아이언맨 1편부터 2편, 3편 이렇게 또 엔드게임까지 쭉제 리뷰와 청취자분들 리뷰를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부에서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위터 멘션들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연두님이 4월 15일 날 어제 리틀 드러머 걸 감독판 왓챠 특별 상영회 관람 1회부터 6회까지 감독 GV까지 정장 12시에서 9시까지 와우 흥미진진하거나 스릴이 넘치거나 하는 건 없이 시시하다 싶었는데 요상하게도 장면 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돈다. 이 박찬욱 감독 작품이었던가요? 4월 20일 날 바크망님이 김윤석 배우의 연출작이죠. 데뷔작. 미성년을 보고 왔다고 써주셨네요. 예고편만 보면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인데 생각보다 사랑스러운 영화. 김혜준 배우의 경우 전작들에서 겉돈다는 이유로 많이 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오롯이 작품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린 듯하다. 김혜준 배우가 얼마 전에 JTBC 드라마에서 이영애 배우와 함께 구경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제 취향에는 맞지 않는 작품이라서 제가 자세히 보진 않고 그냥 언뜻 봤는데 김혜진 배우 순간순간에 그 연기가 좋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연기들 계속 더 보여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발전하고 성장하는 배우들에게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9년 4월 달편 1부 녹음해 보았습니다. 저희 방송 트위터와 블로그 있으니까요. 당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고요. 블로그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고 요새 또 열심히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와주셔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파티와 쥐약, 아이튠즈, 각종 외국 어플과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또 많은 추천과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다시 저희 방송을 좀 살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아이언맨 1편부터 엔드게임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고요.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